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실 교회 생일이 되죠. 오늘 정말 오순절 그 성령의 불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인데, 우리가 그냥 관념으로 그러려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왜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질까? 한마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없어 그래. 성령의 불, 성령의 뜨거움. 그래서 성령 충만했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불의와 같이 갈라진 거 보고, 뭐, 강하고, 뭐, 대단한 가운데서, 그때 성령 충만해갖고, 다 방언을 말하고. 근데 그 당시 방언은 지금 말한 천국 방언이 아니고, 지역 방언을 했어요. 영어를 하고, 러시아를 하고, 막, 무려 14개 나라로 할 정도 대단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앉은뱅이 또 일으키죠. 많은 사람이, 이야, 성제 미문 앉은뱅이 다 하는데 어떻게 일으켜가지고, 그거 뛰고 찬양하고, 그때 막 몰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무래도 대단해갖고 막 신처럼 여긴 거예요. 저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훌륭한 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낫겠다 하고 복음을 막 전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막 이렇게 엄포를 하고 협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로 보면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계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느냐.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십자가 피 보혈의 능력도 알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음 중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오후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런 핍박 가운데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져 놓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고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실제 네가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너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잖니?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네가 두려우고 살고 있느냐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묻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근데 이건 흉내에 대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애워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삶 자체 생각, 마음, 의식, 구조, 한마디로 영적 체질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되지 않냐면
하나님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서우고 벌벌 떠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첫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자, 야곱이 야복강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분이엘 체험, 유명한 분이엘 체험, 일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그때 분이엘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뜻이에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아니했다. 그런 말을 해요.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순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뵀어요. 이름까지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변화인데, 변화. 사실 바꿔져야 되거든, 영의 사람으로. 그건 교육으로 될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변할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지, 제자 훈련 받아도 안 변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내 영의 사람, 성령의 불을 받고 만나야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에서 언제 바꿔진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 만난 상황 어떻게 보니까, 고기와 목여봉을 나는데, 거기에 바위에 나는데 국을 부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거기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그 재물이 살라져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보통 떨어지지, 불이 그 바위에서 쫙 갈라야 거기서 불이 나와갖고. 놀라운, 그때 기도에 하나님 만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거든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떨기나 붓간 하나님 못 만났으면 모세는 그냥 흐지부지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그리고 이상하다? 하고 갔어요. 그때에 사실 모세가 성령에 불받은 거예요.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얼굴 뵙고 지팡이를 던지고 뭐 체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사명을 받는 내용인데, 키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하나님 만나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 그 종은 주인이 뭘 하기 원하는가.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적과 꿀을 따르고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보려면 이 사람이 하나, 인생을 같이 해봐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종으로서 내가 살아야 목표를 알고 정말 사명에 뜨겁지 않으면 안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나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사명을 갖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화로 나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고백할 때 천사가 핀 수술 가지고 입을 재줬죠. 네 죄악이 죄 짓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갈고, 그때 이제 소명이죠. 하나님이 불렀죠. 내가 나를 보내셔서 사명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가 나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결단하고 각오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만났는데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고 생각으로 바꿔지게 돼 있죠. 근데 생각과 마음이 안 바꿔졌다?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 바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안 만나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못 봐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사명받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놓고도 인생이 정말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만나놓고 경험해놓고도 그게 뭘까?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면 체험을 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안 바꿔진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한마디 대야 관역이 빗나갔다. 그 하나님의 목표에 빗나가기 때문에 정말 진짜 만나면 회개가 될 수밖에 없고 만나게 되는데 저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성령에 불받고도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고 만났다고 또 그래요. 방언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혀 삶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마디 자아가 죽고 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만났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야,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해서 배나 세 사람들이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본지 화목제를 이르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응하니라. 그래서 새 마음도 가지고 징조도 임했는데 성령의 은혜도 받고 불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얼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의 고민이 여기가 있습니다.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안 벗겨질까? 왜 사람의 종으로 될까? 그게 한마디로 십자가를 완전 통과해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10%만 살아있어도 반드시 어둠은 들어가고 인생의 육의 사람으로 마귀가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눌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기념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자기 얼굴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전쟁 이겼다는 기념비 비석. 여기서 지금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순간 아니고 이미 넘어질 요소와 그 삶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 안에 있어요. 단지 기회가 되니까 드러났을 뿐이에요. 드러났을. 그 삶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진짜 기념비로 세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징조예요. 못 박혀 죽은 자는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고. 이게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내 이름이 빠졌다, 내 이름이 우습게 됐다, 그러면 속이 상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은 죽어서 사는 거지요. 왜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애를 써요? 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이미 그 싸기 속에서 꿈틀거리고 육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성경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한 그 모든 걸 다 사진 찍을 때 그 사건이 딱 드러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결국 이 사울은 사람의 종인데 넘어졌던 과정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15장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아말렉을 진멸하겠는데 진멸 안 했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려 하여 이제 제사드리려고 다 핑계를 치어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는지라. 여기 참고로 왜 아말렉을 진멸하겠을까? 소, 양 그 많은 걸 전쟁에서 끌어오고 노획물로 전리품으로 하면 좋은 소, 양 가져다가 키우면 좋지 않아요? 근데 다 칼로 다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말렉은 에서 손자소속이기 때문에 유구소욕은 쳐서 복종시켜 죽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근데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제사 드리려고 했나이다. 순종이 세상은 났는데 왜, 예? 하나 앞에 순종하지 않았나이까 하고, 이제 책만 받고 버렸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진짜 원인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비율을 맞췄어요. 백성들이 전리품 많이 갖다가 전쟁해갖고 소양 많이 잡아갖고 자기들 나눠주면 좋아하지. 배부르고 인기있고. 아, 그럴 건데 다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왕이 백성들 비율을 어떻게 맞춘가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내가 범죄했네. 나중에 처음에 제사 드린다고 해놓고 진짜 속마음에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나이다. 백성들이 왕이여 왕이여 그 못된 거 죽여버리고 좋은 거 살찐 거 놔두고 제사도 우리가 좀 나눠먹기도 해야지 이렇게 고생하고 전쟁하고 나서 아이 소 양떼 좀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얘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아 얘 백성을 두려웁니까? 여기서 사울왕이 넘어지고 말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또 각광입니다. 15년 입시지 발길. 자, 이 사무엘이 이제 딱 털어 가려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게 곧자로 붙잡고 막 옷 씌어져요. 막 붙잡고. 사무엘 그에 대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 이후에게 주신하이다. 대단한 사무엘이 선언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주인자는 거짓이나 변경함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사울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또 백성들 장로 앞에 나를 높여주라네. 지금 하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가슴 찢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지옥 가고 천국만 가게 달라고 해도 될 뿐인데 왕자리가 그렇게 욕심나가지고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소서 아니더라.
이 사무엘이 인정받아야 이 백성이 따라주니까 장로들 백성 앞에서 날 높여주시어서 옷자를 붙잡으면 날 높여주셔서 끝까지 백성들 앞에 낮을 높여주고 이 세상 거 못 버려 이상 명예 권세 못 버려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일편단시 주님에서 목숨 걸고 당해놓고 왜 이 세상과 그렇게 미련을 가진지 부, 기, 종기 하나님의 손에 있고 높기에 낮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있는데 왜 백성들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높여달라고 겉자락 잡고 울고 막 끝까지 붙잡는다니까 참 멍청하다 아니요 우리들도 그래요 왜 그래요? 영성이 두려워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이 임하고 내 영의 힘이 딱 와 있으면 별 아주 기도면요 첫째 내 심령이 뜨겁고 강한 힘이 쫙 옵니다 어디서 오는 힘이 뭔지 영의 힘이 딱 붙잡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수만 명 앞에서 내 눈에 쏙 돌아버려요 절대 두려움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 그 즉시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게 영성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흉내내는 것하고 본받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아이고 사울왕 멍청한 바보 아니요 저도 사울왕 짓거리를 한 때가 있고 내가 영의 사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에요 사울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왜 사울왕이 넘어질까 세상 것, 육의 것이 그렇게 크고 명예가 그렇게 크고 왕관이 그렇게 크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결론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나는 이 말을 참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전지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될 줄 다 아셨어놓고 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면 후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셔야 될까? 막 우리가요 나중에 좀 하나님 따집니다. 이제 우리를 또 꼭 신앙생활 성경 가지고 내 만나는 좀 계속 내 입장에서 하나님 판단하고 해 후회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사무엘이 밤새 절하기도 해주고 몸부림쳐준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안 되니까 후회하셨다 여러분요 전화 이름을 까불지 맙시다 진짜 까불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응? 저도 내가 까불면 너 같은 거 박목사 너 죽여불고 다른 사람 훨씬 세워서 이게 크게 할 수도 있어. 네 아니면 안 되더라? 까불고 있네. 까불지 마.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여러분 보고 내가 후회했다 뭐 어쩌겠어. 가슴 치고 통곡해야지.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후회했다고. 하나님 후회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냐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 오늘날 요번 하나님 자존심 좀 세워드리던 마귀한테 멋있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들고 멋있게 사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만들고 이런 인생도 있는데 선택은 알아서 하셔.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오려고 나오고 안 하면 내일 마음이요. 내일 새벽에 알아서 하시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똑 정해진 거 있습니까 지금? 똑 정해진 거. 어? 오늘 주일 새벽 예배 내가 못 드려서 안 되겠다. 마음이 아팠고 오늘 새벽 예배 물론 많이는 안 왔어요. 그래도 좀 더 오셨죠? 마음이 그렇게 포근하고 좋은지 이놈아 네가 하면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오늘 다섯 번째 예배 드려도 괜찮으네 그전에는 다섯 번 예배 청년 예배까지 여섯 번 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 예배 드릴 때가 있어 근데 힘도 주시마 내가 마음이 오늘 되게 그 찝찝한 마음 그 주일 새벽 예배 특세도 못 오고 그 소유배실에서 몇 명 모여가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하, 이게 특세도 아니고 못 다니고 뭔 장난이냐 뭐 특별 새벽기도가 너 주일 새벽예배도 못 드리냐 막 원래 토요일도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드렸어요 근데 엄두가 안 나
그때는 올차례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금요 기도 좀 하고 그리고 그냥 금요 기도회를 새벽예를 좀 봐주시오 이렇게 하고 때우고 넘어 주일 새벽에는 물론 여러분 먼데 남아가지고 어 자기가 특별 새벽기도 예배 다 우리 전사님도 하니까 근데 정신 자세가 나부터 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제가 이거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내 마음 자세가 내가 좀 뭔가 찝찝해진 것이 풀어지고 어떻게 마음이 상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어쨌다고 그거 자랑하냐? 아니요 온거 없는 얘기인데 순간 내 마음에 내가 너 세우고 후회한다 얼마나 속상하냐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후회하고 하나님 마음 눈물 흘리고 예수님도 지금 우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울게 하면 쓰겠어? 예수님 우신다니까 예수님 마음을 울게 하면 쓰겠냐고 응?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저 때를 다윗에게 옮기고 말아요 사울왕 시대는 끝 그리고 16장으로 딱 넘어갔더니 이제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웠다 그리하라 기름 부어라 엘리야 보고 이야 너무 훌륭한 출중의 외모가 아주 인물이 미남이고 흠을 잡을 거 없어 이야 과연 진짜 왕감이네 기름 부으라게요? 인간은 외모를 참 봐요 사무엘도 봤어요 외모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려버렸다 그럼 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중심 보는 이라 자 사람의 중에 하나님 중에 봐요 하나님 중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알거든요 중심을 봐야 되거든요 나는 너무 좋아 이게 중심 본다는 게 진실과 정성을 본다 내 마음을 보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내 생각과 마음과 의도와 동기 숨은 뜻 계획까지 다 하시니까 너무 좋아 그분 섬기기가 외식만 안 하면 돼 내가 아버지 넘어졌어요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밖에 없어 날마다 울고 무릎 꿇은 사람은 산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파다 벌써 다윗이 아비 양칠 때부터 알아봤어 아버지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명 감당한지 사자 입에 고민받을 때 끄집어내었나이다 그때부터 물맷돌 실력에서 그걸 정확하게 골려 잡아보잖아요. 나 그때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심 보시거든요. 중심이 보시니까 어? 하나님 뜻대로 거역한 사람은 중심 보시니까 너무 아니까 힘들 것이고 하나님 뜻 살라간 사람은 중심 보시니까 마음도 참 편해. 내가 꾸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이려고 예를 쓸 것도 없고 지금은 너무 포장시대. 나는 물건 보면요, 이 포장감이 너무 아까워. 너무 그따 돈만 있어. 그거 뜯는데도 한참 걸려. 이렇게 힘들게 뜯게 만들었어. 뭐, 아이고, 포장을. 와. 그렇게 팔리니까 그러겠지. 거기다 투자 많이 오고. 껍데기에다가. 뭐 때문에? 또 그렇게 갖고 가야 선물이다 보니까. 아이고. 뭐, 웬만한 것은 나무 박스로 만들고, 뭐, 얼마나. 이 시대가 거치장 시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응? 무덤에다가 하얀 헷갈이 바르면 속은 송장은 안 썩습니까? 다 썩었는데 오늘 이게 문제란 거예요. 중심에 통에 자복을 안 하고 겉모습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오는데 영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어?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보니까 자 여인들이 사울의 중요한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엇이? 아니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그뭐 앞으로 어? 다윗이 얻을 건 이 왕밖에 더 있겠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자기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잠시 세운 왕으로 있지 이 이스라엘의 자기 집거냐고 자기 왕국 다윗이 실력 있고 다윗 아니면 다 죽었어
응? 골리앗 때문에 자기도 이미 죽었을 거요. 근데 그날부터 주목했더라. 다시 주목했더라.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역사하고 시기해가지고 이제 사울왕의 악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서 사울의 사울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져 버려요. 그때부터 악신이 역사합니다. 번뇌합니다. 그때 왕의 왕이요. 이 다윗이란 청년은 아주 충만한 자가 있는데 성령 충만합시다. 그를 데려다가 수금을 타합시다. 수금을 타니까 아이 사울의 악신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의 왕의 무대 귀신 역사에서 번뇌하고 고민한데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인데 왜 나를 버리고 죽지 못하고 그 왕관 왕국 자기 왕국 하나님 왕국을 세워야지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냐고 오늘도 하나님 왕국 세워야지 우리가 종은 종놈이지 뭐 있겠어요 별것 아니지 이 보배를 질그랬지 담아나니 아니 이 질그릇 흙덩어리에다가 이 보배 예수님을 담아나니 아니 우리가 육체의 이 흙덩어리 이 질그릇에 보배 예수님을 모시고 산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맨날 생각이 세상적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세상길을 가면 탄식해야 되고 떠날 수는 없고 좌불안석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분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생각 마음이 맨날 세상 거 좋아하는데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여러분 손님 가고 초대해놓고 부대져 보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리가 주님 모셔놓고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사는 살아도 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근데 자기를 몰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한마디로 사울왕은 자아가 깨어지고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100% 통과해야 돼. 십자가 완전히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사람의 종이 되고 악령이 역사하고 끝까지 그 인생은 비참하게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러 다니다가 그 인생은 망하고 말아요. 그게 누구인가? 오늘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사건은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고통을 주는데 누구에게 오냐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영의 사람 안에 죽지 않고 깨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고난 준가? 야 여기 정말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 사울은 고난을 안 겪었어. 다윗은 고난을 겪어서 깨지고 부서졌어. 이 차이요. 고난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고난 안 가는 사람 안 깨지고 안 죽어지더라고. 하나님 고난 없이 깨불지요. 절대 못한다 하나님도 고난 없이는 못 깨진대요. 안 깨진대요. 모세서 40년 걸렸어요. 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구나. 네 자아가 깨지고 죽는 것은 고난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전능하시면 이 길이 없어요? 안 된다. 안 되더라. 인간들이 폐기했고 솔로몬도 안 되고 사울왕도 안 되더라. 복만 좋고 왕을 세웠더니 전부 타락했다. 지금도 똑같아. 지금 라우데께 부자라 부여하여 부자인 거 없다나. 그래서 온 교회들이 부자 교회들이 세상길로 가요. 비달병이 작은 교회고 힘들고 고난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들은 몸부림치 울고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 내 개인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힘들고 힘든 남편 만났고 사업도 어렵고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고통이 많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많은지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 마음고생한 사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영의 사람 주님 만나고 불받았다는 얘기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사랑한 아이를 일찍 죽어버리고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살고 22년 동안 그 마음고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인생 크크 힘들고 어려운데 험악한 세월 보내면서 영의 사람 만들어지는데 제가 말한 험악한 세월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져 조금만 고난다고 바로 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안 깨져 내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요 제일 큰 원수는 내 자아인 줄 아세요? 나를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혀가지고 나 쫓으라 그게 제자의 최고 목표는 자아 부주의 주인이에요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 고난을 줘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인데 아, 하나님이 고난 유익이라 이럴 주에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여기서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말한 것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만큼 자아가 깨어지기 어렵고 자기가 그렇게 안 죽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다. 왜 안 죽어질까?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서 죽으려고 이랬는데 이게 내 자신과 날마다 싸움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훌륭한 종이 된 것이 나중에 그가 불받고 주님 만나고 나서 다소 가가지고 고향 땅에 있고 아랍의 사막 가서 3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는데 나중에 갈라져 그래요. 내가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하길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례 때문에 핍박받았거든요. 내가 사람 종이냐 하나님 종이냐 사람을 의식은 뭐 사람 종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겠니. 그래서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힘들었지만 난 하나님의 종이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하기를 형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을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받은 것이라. 자, 사람의 받으면 사람 종인데 나는 직접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하길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하나의 음성들이야지 자기 부인 말 듣고 새끼 말 듣고 부모 말 들어도 되겠어요 지금? 혈육과 의논에 뭔 소리요?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지. 난 분명히 이건 확실히 하나님 음성 주시면 내가 인도를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람 종인가 하나님 종인가.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딱 결론은 하나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기도해서 어제 봐도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요. 아니 자동차 기름을 넣으면 또 넣고 또 기름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 육성 재성 세상 것이 계속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벗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걸어가면 있고 그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말하기를 이제 교회는 마지막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자 기도와 간구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 힘쓰고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육성을 가진 동안은 끝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에서 인생이 사는데 결론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의 영광 그리고 어디 하나의 기쁘게 할까 그것만을 위해서 그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요. 자 말씀과 성령 두 가지인데 그 말씀은 방향이 제시고 성령은 기름 부어서 계속 추진해 준 것입니다. 기름 부어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한 것이 기름인데 이 핸들은 자동차 핸들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고 방향은 내가 꺾어야 되거든요. 서울이란 방향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 영광, 좋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기쁘겠까 그것이 키예요. 왜 다윗이 훌륭하게 이기게 됐는가? 그는 골리앗이 그 2m 한 90 된 사람, 얼마나 큰 장수가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막. 그때요 너무 그거 보고 충격받고 아니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실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막 그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갖고 그냥 물밑으로 뛰어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네. 하나님 골리앗 한 3일 금식하고 가서 싸워야 될까요? 내가 응답 좀 주세요. 골리앗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 사람도 일 못합니다. 굉장히 기도응답 받았고 대단한 사람 같죠? 비겁한 사람들이요.
비겁한 사람들 많아요.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인지 알아요, 지금? 모슬렘이 몰려오고 있어요. 예를 숙크루법 그거 통과해서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박근혜 씨가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중동이 그 돈 때 지금도 오직 돈에 아주 그 지금 정부 지도자들이 전혀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대로 저들이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전 우리나라를 지금 전부 유학생들로 오는데 그냥 돈이거든요. 지금 대학교가 인원이 정부 미달하고 그들이 막 와갖고 막 나라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까막눈이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고. 주사파들은 완전히 이 나라를 장악해갖고 어떻게 공산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WCU하고 완전히 종교 다원제로 가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뭐요, 동생의 법이요. 그걸 정부에서 밀고, 내일 학계기도에 뭐 전다고 저렇게 할까? 제가 사실 하면서요, 주님, 하긴 해야 내 힘이 없네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열정도 없고, 대구에서 한차가 온다면 기적이거든요, 지금. 계속 4월부터 오고 있어요. 그러든 저러든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주님 지금 골리앗이 죽이려고 이 나라 삼키고 앞으로 5년 이내에 한국교회가 사냥입니다. 끝장납니다. 지금 얼마 못 가요. 차세대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 1%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 죽었어요. 교회들이 무슨 아니 불교도 구원 있다고 교단적으로 9개 교단이 그래갖고 캐토릭 연합하고 교황 왔을 때 아래놓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기독교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있어요. 예. WCC에 의해서 종교 다원제에서 불교도 구했다 하니까 차별금지법 그거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WCC 완전히 모든 교회들이 다 아니다고 100% 그러면 정부에서 이 법 추진 못합니다. 근데 반 70%가 그쪽 지지해 주니까 불교도 구했다. 차별금지법 불교 구원 없다면 왜 차별했냐고 잡아들어가. 설교 못합니다. 그거 통과해버리면. 강단 죽어버려요 지금. 동성애법. 정부는 그렇게 치사하게 더러운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속수무책 바라보고 있고 그 모자란 말이에요. 저는 영적세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로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다시 말 골리앗이 있는데 하나의 영광, 하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라 뛰어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안 싸워요. 예, 교단에 제재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 진짜 목숨 건 사람 별로 없어. 무슨 인간관계가 좋고 노예가 좋고 전부 그래가지고 왕따당시려가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 전부 다. 주님 하나님의 종이냐고 당신들이. 하나 영광을 위해 사람 있을 수 없다고 물맷돌까지 뛰어나간 골리앗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애통하고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해봐야 아무 힘도 없고 제가 정치 자꾸 얘기해봐야 우리 성도 수만 떨어질 건데 천국이나 살아가게 해야지. 하나님 부흥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고 때가 되면 우리는 나는 기회가 되면 어느 땐가는 몰라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옛날 평양 장대교회 길선주 목사 같은 경우는 순교고 16명이 그 33명 독립운동에 다 가입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했더라고. 지금 그럴 용기가 누가 있을까? 다 일본 형사들한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춧가루 코에 넣고 이 손가락 끝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그 수많은 눈물과 고통당한 목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도 안 해도 벌벌 떨고 앉았다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종 됩시다. 애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가 무너진 상황이고 한국교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낫지 않느냐고 당당히 말하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편하고 쉽게 안일하게 적당하니. 그리고 무슨 면류관이요? 뭐 면류관이요? 겨우 부끄러운 거야 받을까? 나 모르겠다. 그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종됩시다. 정말 울고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우리 하나님 종됩시다.
사람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성령이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